그 핵폭탄이 네. 언제 발명된 것 같으세요? 아니 사실 우리 해외 갔었잖아요. 네, 배웠었어요. 네. 아. 시초가 됐는지도 알고 있죠. 누군데요? 그 아인슈타인의 그 박사님의 시초가 있었다라고 또 그런. 그러나 아이고, 그 사실인지도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정말 만나면 궁금했던 게 아인슈타인이 만들었다. 아니 못 만들었다 이런 여러 얘기가 떠다니고 있어서 좀 정확하게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들을 때 항상 막 뒷골이 땡기는데요. 앞으로 그럴 일이 많을 겁니다. 그 요즘 그 아주 그 중요한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SNS를 통해서 퍼지는 그런 어떤 거짓말들, 거짓 정보 이런 거짓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거짓 뉴스의 진짜 주범, 그 원조가 되는 장본인은 사실 따지고 보면 세종대왕이에요. 어? 응?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바람에 사람들이 거짓 뉴스를 쓰는 거잖아. 왜 이러세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유튜브에서 썸네일 뽑으려고. 맹만각이네. 그러니까 이게 맞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한 일은 그 아주 기초적인 에너지에 대한 알려지지 않았던 질량이 에너지와 같다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이론화시킨 건데 글자를 만든 것과 그걸로 가짜 뉴스를 쓰는 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네, 에너지에 대한 어떤 기본 이론을 만든 것과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실제 아인슈타인도 원자폭탄을 만들 그런 능력은 없었어요. 근데 그 이론이 쓰인 거는 맞나요? 아니 다시 세종대왕으로 그 이론은 핵폭탄에 특화된 이론도 아니고 우주 전체의 모든 질량은 에너지화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한 이야기. 그 이론적 토대를 만든 건 있잖아요. 다시 세종대왕이 이런 것 뿐이 굉장히 넓은 토대일 뿐이다. 그 중에 일부가 있는 것뿐이다. 굉장히 발끈하시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하나는 거리가 토대를 한글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굳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인슈타인이 이론을 만든 것만 가지고 원자폭탄을 개발했다는 이런 착각을 하시는 거는 이번 이후로는 좀 안 했으면. 아 그래요. 과학을 대변하지 이제 안 하면 좋겠어요. 아 오늘 이후로 안 할 겁니다.